박시현이 사람입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여기 우리. 아, 총, 아, 총무. 예, 예, 예. 박정석 총무님. 어떻게 지금 제가 또 오늘 지각도 하고 또 뭐 이제 이게 아마 하시려면 한 두 시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 더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. 멀리서 오셔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쓰시는데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대구 지부라고 해도요. 대구 지부의 어떤 지 현황이 좀 그렇습니다. 뭐 전체 우리 전체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 대회 책자고 세 보니까 평생회원하고 저 연회원 해갖고 15명이 등록돼 있더라고요. 대구에 15명이 등록돼 있고 실제로 1년 동안 얼굴 볼 수 있는 분이 한 10명 안 됩니다. 10명 안쪽입니다. 실제로 같이 우리 모여서 하는 게 화요 모임하고 금요일 모임하고 있는데 저는 화요 모임 나오는데 이제 화요 모임 4명 5명 이렇게 됩니다. 금요 모임도 4명 이렇게 되거든요.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때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상태고 1년에 뭐 우리 대구에서 주관하는 게 또 남강 학교도 두 번 있고 또 저기 이준 향춘 선생님도 그렇지모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선생님 지금 발해보려고 했으면 좋은데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확정은 못했거든요. 일단 한 4명 정도 6명 많고 4명 정도 또 일단 의견을 합해야 되니까 지금 명부를 해가지고 대구에서 좋은 제시를 있도록 하겠습니다. 20초만 말씀드립니다. 예, 그렇게 했군요. 예. 예. 그래서 그 박수 우선 해야 돼요. 박수 좀 해야 그래서 그 현황은 이제 저희 그 그룹이 이제 다섯 명의 국제 그룹이 있고요. 그 자매너프 클루보의 이낙태 회장님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거기도 지금 이제 세 분이 이렇게 공부를 저희보다 진도가 빨라요. 나중에 시작하셨는데 네,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. 다른 또 론도들이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쫙 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시스템 짜는 게. 그래서 한번 어려움이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저는 또 뭔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김영명 호패힘 박사님께서 무슨 메모를 주셔냈는데 또 예, 휘발유가 보태라고 금융권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한번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모든 걸 끝마치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그리고,